비트코인과 스트롱,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펴보는 이유는 코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양대 산맥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한 스트롱 노드와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보면요. 제가 선을 몇개 그어 놨는데 요 부분과 이 부분, 저점을 이었을 때 여기에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지지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또 반대로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가격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 구간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다시 조금 반등하다가 뭐 최대한 떨어진다면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4만 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하루 이틀 상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여기까지 밀린다는 소리겠고요. 어쨌든 추세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추세를 그려봤는데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점 저점 이어봤을 때이 부근에서 뭔가 등락이 이더리움보다는 좀더 일어났던 그런 상황인 거고 저점 라인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고 이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해봤을 때 박스권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텀 라인을 어디까지 보느냐? 한 3,190달러대. 예. 3,190달러대를 보는 이유는 요 부분이 강력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급락이 왔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급등도 왔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가 3,190달러대가 어떤 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3,190달러까지 바로 꺾고, 다시 뭐한 3,600달러까지 재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스트롱을 마지막으로 보면,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큰 하락세를 요 부분에서 추세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점 저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한 550달러대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하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한다면 한 640달러. 그래서 오늘 24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래보다 조금 더, 아니, 그, 봉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부분이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갈 폭은 앞으로 한 100달러 정도 사이로는 올라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추세 하락이라고 보여진다면은 얘는 반대로 단기적인 추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겠고 물론 여기 요 부분 550달러대를 다시 하회해서 돌파 이 부분이 이렇게 가격이 이탈이 된다면 밀릴 수 있는 가격대는 400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아주 강력한 지지대 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롱 노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가 조금 더 가야 되겠고, 이탈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세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참으셨다가 가격 추세 전환하는 거 보고, 매수나 매도에 어떤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